안녕하세요. 행복을 만드는 여자 복덩이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연금 맛있게 복는 비법. 같이 시작해 볼까요? 물이 끓고 있는데 끓고 있는 물에다가 소금을 반 스푼 넣고요. 식초를 한 스푼 넣습니다. 식초 한 스푼. 연근이 이게 300g이거든요. 이렇게 잘랐어요. 제가 통 연근을 해서 이렇게 잘라갖고 이걸 여기다 넣겠습니다. 만들어 보겠습니다. 식용유 한 스푼 정도 둘러주고 마늘도 반 스푼 정도를 줄여야 되거든요. 그리고 고춧가루 반, 고추장은 한 스푼. 이제 불을 끈 상태입니다. 이제 끓고 있어, 이제. 5분 정도 끓이면 됐어요, 이제. 끓은 거를. 지금 올리고당 저는 이게 쌀엿이거든요. 예, 쌀엿 조청 대신에 올리고당을 한 스푼 반을 넣을 거예요. 올리고당은 한 스푼 반. 다된 거예요. 여기다가 지금 끓은 거이 상태를 그냥 건져서 바로 구워주면 돼요. 이거는 삶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졸이지 않아도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 이제 간만 이렇게 배고 여기 내용물 조금 아까 했던 그 간만 됐어요. 이제 참기름 한 스푼 넣어줍니다. 저는 여기다가 견과류를 맨 나중에 이렇게 아몬드하고 호두 다른 거를 넣어줍니다. 뿌려줘요. 검정깨가 좋은 거 아시죠, 여러분? 여러분, 이게 다 연근 요리예요. 근데 제가 이거를 연근을 부치고 이거를 두 가지를 그냥 한꺼번에 보여드리려는데 영상이 끊어졌어요.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다음에 이제 해드릴 거고 오늘 한 거예요, 이거. 금방 했죠, 여러분. 그래서 자세한 거는 여기 밑에 레시피를 잘 적어놓겠습니다. 네. 비주얼 너무 좋죠? 이건 밥도둑이야. 행복해. 이거는 간장에 졸였어요. 쉽고 간편하게 했는데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영상이 끊어진 거야. 이거 다음에 할 수밖에 없어. 한 가지씩. 그거 어떻게 방법을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. 이거는 간장에 했는데 삼삼하게 진짜 맛있어 이것도. 또 부친 건데 너무 맛있어.
이거는 여러분 연근이 작은 것밖에 안 파는 거야. 그래서 이렇게 재보니까 330g이 되더라고요. 근데 그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. 그 작은 거 연근을 찾아서 이게 딱뭐두 분이 계시는 가정은 딱 좋아. 한 분이 계셔도 이거 진짜 밥도둑이라 밥하고 이거 다 먹을 수 있어. 이게 짜지 않게 하기 때문에. 그래서 간장하고 간장으로 졸인 거 이것도 간단하게 나중에 할 거고 이것도 진짜 초스피드야. 근데도 시간이 끊어졌어. 이거는 여러분들 강추하고 싶은 게왜다 간장 넣고 졸이잖아. 이거는 고추장 넣고 졸인 거잖아. 거기다가 여기다 꿀 넣어도 되는데 저는 지금 이제 찹쌀 올리고당을 넣었어요. 이렇게 하고 300g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레시피 잘 어떤 반찬 할까 고민할 때 이렇게 뚝딱 연근은요 그 살짝 삶아주면 끝이야. 그럼 요리가 빨리 돼. 데치는 게 아니고 삶는 거예요. 오늘도 행복을 만들어 봤습니다.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. 다음에는 이거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. 기대되시죠? 좋아요, 구독. 여러분 사랑합니다. 강추. 진짜 맛있어. 환상이야.